오후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17호 태풍 타파가 발생했습니다. 타파는 빠르게 발달해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겠고 타이완 동쪽 해상을 거쳐 일요일 새벽에는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세심히 살피셔야겠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텐데 제주 산간에는 무려 500mm 이상, 남해안에는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에는 초속 30m의 강풍까지 예상돼 안전대책을 미리 마련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큽니다. 오늘보다 구름이 많아서 화창한 하늘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6도, 대구가 15도 등으로 오늘처럼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